저희 국민참여당 대표로서 제가 선대위원장 같이 맡았는데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데 힘이 적어서 조금밖에 못 도와드립니다. 저희 국민참여당 지지율이 뭐 5%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라 아무리 도와드려도 그 이상은 못 도와드려요. 근데 이제 우리가 100% 다 투표하면 투표율 50%로 보면 점유율이 10%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언론사 여론조사 보니까 투표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민참여당 지지자 91% 이상 꼭 투표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. 또 투표하러 가면 누구를 지지하겠냐 했더니 98.5% 박원순 지지. 예.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. 다만 국민참여당이 아닌 다른 야당을 좋아하는 주변의 분들 잘 말씀드려서 한 분이라도 혹시 그냥 있으면 투표 안 할 분들 꼭 같이 모시고 가서 한 사람이 한 명씩만 그렇게 만들면 20% 되잖아요. 예. 그렇게 해서 저희 국민참여당 힘을 보태고 싶은 뜻은 없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조금밖에 도움이 안 될지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, 10월 26일 아직 투표가 안 끝났네요. 앞으로 한 시간 전 뒤에 8시 돼서 출구조사 나오면 예, 1% 정도 이기면 안 될 것 같고요. 27.5%만 해도 사실상 이겼다고 그러는데 49% 얻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? 나경원이 사실상 서울시장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? 그러니 최소한 10%는 이겨야 될 것 같아요. 55-45. 저는 55-45%로 이기려면 투표율이 55%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. 그래서 55% 투표율, 55% 득표율, 박원순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몸에 칼자국이 나더라도 온몸을 던져서 우리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시는 우리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대표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